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뵙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작년보다 나가지는 않았고요. 이번 연도에는 한90% 정도는 다 라이브 강의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이제 이 녹음 장비하고 녹화 장비들이 하나씩 좀 쌓이게 됐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업한 환경들, 혹시나 이제 IT 기술 쪽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 장비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번에도 좀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이제 두 개, 아니면은 이제 이어폰 마이크까지 해가지고요. 세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 사시면은, 모바일 사시면은 주는 거 있죠? 예, 그것을 좀 가끔씩 예비용으로 이제, 놓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웹베이스 기반의 그런 화상 통신하는 것들이 이러한 마이크하고 잠깐 이렇게 접촉이 좀잘안 되거나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변수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탑 형식의 이 마이크도 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온라인 강의 녹화를 할 때는 이제 로데라고 하는 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예, 가격이 좀 변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온라인 강사들한테는 요거를 하나씩 다 선물을 하거든요. 예,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온라인 강의 녹화를 한다면은 딱 요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뭐 모든 것을 다, 예,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용으로 저 UFP 프로 이전에 요것을 구입하기 전에 요것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스탠드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받침대를 하나 여러분들 구입하시면은 요것과 같이 이제 받침대용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이제 또 오른쪽에다 놓은 이유는 요것도 AB용으로.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 교육 그 녹화하는 장소가 조금 이렇게 울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런 소리까지 같이 녹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나 그 다음에 키보드 소리까지도 너무나 잘 잡아내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UFP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만 이렇게 좀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나마 요거에 비해서 로데에 비해서 그렇게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화상 통화를 할때이 UFP 그 로데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교육센터의 울림이 거기로 이제 전달의 에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걸로 바로 교체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라이브 강의할 때는 요것을 사용해요. UFP 프로를 좀 사용을 합니다. 이 가격은 로데에 비해서는 한 5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조금 저렴해요. 저렴하다고 한다고 해서 아주 저렴하진 않습니다. 약 20만 원 정도 후반, 뭐한 16만 원, 최저가는 16만에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가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튜브를 하실 때도 적합한 그런 마이크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자, 이제 녹음기를 하나 좀 구입을 했어요. 녹음기는 이제 소니에서 나온 그런 녹음인 거고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번에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음기를 구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녹음까지 집어 넣을 때그 잡음이나 아니면은 이게 녹음이 좀 멀리 들린다거나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었어요. 그냥 이 화면을 가지고 녹화를 하는, 제가 많이 하는 그런 IT 기술 녹음을 할 때는요, 사실 요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인터뷰 형식의 그러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녹음기를 이용을 해서 음성을 따로 녹음을 하고 또 영상을 따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때그 싱크를 맞춰줘 가지고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인터뷰형식의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저희가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옷에다가 클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녹음을 하시면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도 녹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녹음을 할때 아마 요것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정도에 전에 제가 또 하나 또 샀죠. DJI 포켓 2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그 아들하고 딸하고 영상 촬영을 할때 지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것이 뭐냐면은 밖에서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지금 현재 크기를 보면은 딱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를 이제 비추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편집 AI 편집기라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있는 헤더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녹음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방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제 여러분들 캠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기능적으로 좀 제한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즉시 나는 이거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싶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모바일을 사용하셔도 되고 요것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실 흔들림 없이 영상을 안전하게 찍고 싶다면은 DJI 포켓 2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텍 거 저희가 웹캠이죠. 요거는 많이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지텍 웹캠 우리가 HD 형식이고요. 요거는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상 그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은 녹화 강의를 할 때에도 요것을 얼굴을 촬영을 같이 하고 싶을 때 필수 아이템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1080 화질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거를 유료 강의나 그런 걸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공개를 하실 때는 최대한 1080 정도 화질은 여러분들이 돼야하기 때문에 로지텍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4K 정도 지원하는 거를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격대가 좀 셉니다. 그건 좀 세요. 그 다음에 이제 캠코더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캠코더나 아니면 DSLR 형태의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화면 방식의 그런 강의들을 찍을 때는 사실 요거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이로그 형식의 강의나 아니면은 어떤 유튜브 생방송을 한 때나 조금 더 그거를 좀 동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화질을 좀더더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캠코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간 동영상 촬영할 때는 요 캠코더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냥 유튜브 강의만 여러분들이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배치가 보면은 이런 장비들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요,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찍고 여러분 저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2021년도에는 또 새로운 변화된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